안녕하세요. 물벼룩 시장입니다. 제가 어항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크로올라가 들어가더니 엄청 초록색이 돼가지고 물벼룩을 대거 많이 넣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이 맑아졌고, 근데 이제 밥이 없으니까 물벼룩들이 많이 죽었는데 굶어서 살아남은 뭐 덩치 큰 물벼룩 몇 마리가 있는데. 우와, 등에 알이 엄청나요. 등에 알이 가득 찼어. 와, 보이시나요? 우와, 이 등에 알이,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네. 어차피 여기는 깨지네. 우와, 등에 알이 가득 찼어. 저렇게 가득 찬거 제가 처음 봐가지고. 그리고 엄청 등치가 큰 물벼룩이에요. 물벼룩이 크긴 한데, 쟤는 유달리 크네. 지금 얘도 있고, 이쪽에 있는 애도 등에 알이 가득 차 있어요. 얘는 좀잘안 보이네. 이 아이. 와. 와, 이렇게 등에 알이 가득 차 있는 애는 처음 봤어요. 한 눈에 보이는 큰 물벼룩은 한 세네 마리, 다섯 마리, 한 다섯 마리 있겠네요. 네. 지금 광합성 등을 뿌려가지고 우리 미니웨어그라스가 잘 자라고 있고. 네. 와. 진짜 알이 그득그득하네. 무슨 생선, 연어 이런 걸 보는 그런 기분이. 이제 여기에 물고기를 투입을 해야겠죠. 이 광합성 때문에 밑에서 산소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. 와. 덩치가 진짜 커. 저렇게, 아, 이 정도는 처음 보네. 저렇게 등에 가득 알이 차 있는 아이는? 덩치도 저렇게 큰 애는 또 처음 보네. 여기 물고기 넣으면 분명히 잡아먹을 텐데, 저거. 고민되네요. 물고기 넣으면 제 먹힐 텐데.